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에 대한 여행 지침을 새로 업데이트했는데요. 캐나다에서의 높은 코로나19 발생 비율로 인해 캐나다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을 피할 수 없다면 여행 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라도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되고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사례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인 반면 미국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비율은 10만 명당 18,843명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0만 명당 7,013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모든 코로나19 여행주의보를 색상으로 구분한 지도를 제공했으며 참고로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레벨 4로 코로나19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빨간색입니다. 캐나다로 여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은 국내로 여행하기 전에도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인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적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권고는 1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불필요한 여행에 대해 경고하는 국제여행권고안이 1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